지난 8월 15일 날 우리가 또 무엇을 잃었느냐 못 잃었느냐에 대해서 말들이 많습니다. 그런데 여러분 꼭 피를 흘려야만 혁명인 것은 아닙니다. 여러분 그냥 우리가 끝까지 저항의 끈을 놓지 않고 끝까지 투쟁하고 있다는 거 이것만 확실히 하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여러분 돌아가시긴 왜 돌아가십니까? 끝까지 살아남아서 저놈들 거꾸로 지는 꼴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? 벌써! 자 여러분 이렇게 뭐 보이셨는데 제가 이제 시작되기 전에 한 말씀 드리면은 여러분들 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서로 사진도 찍고 뭐 어떤 사람도 여기 사진 찍으러 나왔느냐고 이러시는 분도 있는데 사진도 중요한 거예요. 바로 여러분이 역사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자녀, 여러분의 손주들에게 네 애비가, 네 하애비가 과거에 이런 투쟁을 했노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거리도 필요한 겁니다. 그러니까 사진도 자유롭게 찍으시고 원하시면은 집회 끝나고 나시면 연단에 올라와서 같이 사진도 찍고 또 하실 말씀 있으신 분들은 행진 갔다 와서 연단 연사 신청하세요. 그러면 이 마이크를 지금 제가 잡고 있지만 여러분하고 다 같이 공유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자기 하실 말씀 있으면 서투르도 좋아요. 서투르도 좋으니까 한 말씀도 하시고 다 같이 우리가 이 역사의 현장을 공유합시다. 우리도 빛바랜 사진 한 장 좀 남겨놓읍시다 여러분. 자 이번에는 지난 세월 아스팔트에서 반좌파 투쟁을 벌여오신 애국 교수 한 분을 모시겠습니다.